3득점 케이타. 오늘 서브 3득점, 블로킹 3개, 후위 2득점, 트리플 크라운까지는 어택라인 뒤에서의 움직임만 남아 있습니다. 네, 정말 재밌는 기록이죠. 네. 후위 득점이 하나가 지금 모자라는. 네. 트리플 크라운보다 중요한 게 팀 승리죠. 그럼요. 강한 서브 밀고 들어갑니다. 1번 자리 백토스 연결 황경민 오픈 스파이크 블로킹 커버 황태기 백 어택합니다. 케이타 트리플 크라운 노보리 케이타. 네, 트리플 크라운을 백 어택으로 만들어내네요. 원래는 블로킹이나 서브로 만들어내는데, 네, 백 어택을 득점을 올리면서. 아, 드디어 V리그 입성한 뒤에 자신의 첫 번째 트리플 크라운을 오늘 완성하고 있습니다. 나. 알렉스의 서브 넘어왔어요. 찬스 볼 연결해야 하는 뒤에 백어택 블로킹. 다시 잡혀요 최민호. 자, 지금 다이렉트 키를 하지 않았고 두 번째 연결 이후에 알렉스의 백어택을 줬어요. 최민호 선수 역대 통산 블로킹 500개를 달성했습니다. V리그 통산 10번째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는 역대 통산 블로킹 성공 500개 주인공 최민호 선수입니다. 빠른 서브 들어올리는 이재영. 일단은 3단 건네줍니다. 김희진이 받고 오른쪽 라벨바 막힙니다. V리그에서 379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는 한국생명의 김세영 선수인데요.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만드는 이 블로킹 득점으로 네. 자신의 통산 950번째 블로킹 득점을 완성했습니다. 역대 3호 기록입니다. 정지석의 이어지는 서브 에이스입니다. 서브 에이스 정지석. 분위기를 바꿔놓는 정지석의 서브 에이스. 비에나가 없음에도 대한항공 5대2 성심합니다. 다시 한번 연속되는 서브 에이스. 이번에 김동민 손을 갖다 대봤습니다만 터치아웃. 아, 정지석 오늘 1세트 기분 좋은 서브 에이스 연속 2점. 이곳 열렸고 펜스가 아래에 띄우면서 이소영 스파이크. 자, 이런 수비 이후에는 캐시가 만만치 않은 이소영 수비. 캐시 이후에 공격과 그러나 블로킹 대우다. 첫번이었어요. 네. 이번 포인트는 도로공사는 정말 다행입니다. 아,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블로킹을 하지 않았다면 분위기가 GS 칼텍스가 치고 나가는 그런 아주 좋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대우다는 역대 통산 블로킹 성공 600개 달성 6호 기록입니다.